이번 영상은 VPN 서버 이해와 구축입니다. VPN이라는 것은 이제 Virtual Private Network라고 가상사설망을 의미하는 용어로 공중망을 통해서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재택근무자가 회사에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유저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 간의 연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많이 이용하며 기업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시로는 중국에서 VPN을 연결하여 유튜브를 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VPN 구현 방식에 따라 분류가 다른데요. VPN 전용 서버가 있고, 라우터형 VPN이 있고, 방화벽형 VPN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라즈베리파이에서 파이 VPN을 이용하여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VPN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중 빠르고 간단한 설정이 가능한 파이 VPN을 이용하여 오픈 VPN이라는 플랫폼을 설치하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명령어 한 개로 오픈 VPN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고요. curl-l 다음의 주소 그리고 bash 여기 있는 파이프라인 꼭 써주셔야 되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Shift 누르면서 엔터 위에 있는 키원 표시 눌러주시면 파이프라인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잠시 기다리면 다운로드와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 시 VPN 설치가 진행되며 이미 사용 중인 구정 IP로 VPN 구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Yes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VPN을 실행할 라즈베리 파이 내부 계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뭐 내부 계정, 파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 선택하시고 방향키 오른쪽 키 누르시면 OK로 가집니다. OK 누르셔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가드와 오픈 VPN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VPN은 오픈 VPN으로 오픈 VPN 스펙 후 방향키 오른쪽 누르셔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을 위해서 사용할 프로토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UDP를 통해서 빠른 통신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통신을 위해 사용할 포트는 오픈 VPN 기본 포트인 1194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DP 같은 경우에는 UDP와 TCP가 존재하는데요.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데이터, 뭐 파일이나 이메일 같은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사용하며 UDP는 유튜브나 동영상 스트리밍을 볼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이 다음에 DNS를 불러올 서버 선택하는데 우리는 구글로 그냥 간단하게 DNS 데이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VPN IP에 선택하는데 퍼블릭 IP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집에 외부 IP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기본 포트 사용 시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요. 오픈 VPN 실행을 위해서 제부팅 유무를 확인합니다. 간단합니다. 제부팅 yes 눌러서 제부팅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명령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add, c, d, debug, list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 개의 유저 정보는 한 개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 정보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연결을 위해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줘야 하는데요. PyVPN add로 파일명은 파이, 인증서 만료일은 1081,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로 진행하여 우리가 유저 정보 입력해서 계정 생성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파일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VPN으로 라즈베리 파이 접근을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에서 포트를 관리할 수 있는 방화벽 패키지인 UFW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sudo apt install UFW 패키지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이 UFW는 포트들을 막거나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는 포트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데요. sudo ufw allow 1194 OpenVPN의 기본 포트죠. 1194를 열어주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OpenVPN 포트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생성된 계정 정보 파일은 OpenVPN 폴더에 들어가 있는데요. cd ovpns 들어가시면 ls로 파일 확인 시 우리가 만들었던 파이 계정에 OpenVPN 계정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일을 VPN을 사용할 클라이언트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USB를 통해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USB나 FTP 통해서 파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라즈베리파이에 USB를 꽂아서 왼쪽 상단에 파일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장착하신 USB가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파이 오버 VPN 파일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 USB 빼셔서 클라이언트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컴퓨터에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한 계정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OpenVPN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고요. 구글에 OpenVPN 검색 시 최상단에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 환경에 맞는 스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윈도우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받을 거고요. 윈도우는 다음과 같이 윈도우즈 64비트 MSI 인스톨러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획득한 계정을 가지고 VPN 서버에 연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 설치하셔서 다음과 같은 화면에 뜨면 여기서 연결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얻은 파이 오브VPN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잠시 기다리면 커넥트 문구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VPN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것이고요. 나중에 외부에서 집 컴퓨터 IP로 무언가가 필요하실 때 이런 식으로 VPN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